안녕하세요. 영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띵고 X나 재밌는 거예요. 어, 형. 안녕하세요. 이제 숙입니다. 행사를 갑니다. 광주를 부시러. 광주 부시러. 아, 이 시간에 영비 씨를 오전에 만나는 게 제가 처음이라 너무 어색해서. 네. 아, 저 영비가 이렇게 진중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오전에 제 모습 따로 있어요. 오전에 모습은 래퍼라기보다는 저는 오전에 약간 네. 시인? 엄마, 일어나야 돼. 오케이. 안녕하세요. 신혜.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봄처럼 따뜻한 남자 영비입니다. 어제 늦게 주무셨나요? 네, 저 3시간 전에 잠들어서 오늘 망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삶을 면도하다. 본인 담배 하나 펴드릴까요? 네, 이제 옷을 다 입었고 오늘 스타일은 좆도 신경 쓰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러 거기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시죠. 메이크업 받으러. 안녕하세요. 뭐 찍는 거예요 오늘? 오늘 그 딩고에서. 아~ 감사합니다. 어, 영비 씨 메이크업 받으시니까 또 한층 괜찮네요. 아, 감사합니다. 행사를 가면서 제가 메이크업을 한 게 오늘이 처음인데, 근데 어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왜 행사를 할 때 메이크업을 안 했지? 어, 진짜 그러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행사는 뭐 별거 아니고 뭐 뮤비는 별건가? 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 공개되면 IMJM 분들도 다 뜨끔 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겠네요. 네. 이게 그 래퍼로서 모습을 지키기 위해 행사 때는 그 화장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옛날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딱 수분 크림까진 바르거든요. 아, 비비나 이렇게 색깔을 왜곡시키는 건 안 하는데 오늘도 저거 조금 그것도 좀 꼰대 힙합인 느낌도 조금 오늘도 배워갑니다, 영비. 그 뮤지션들마다 카니발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영비 씨는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음악 아니면 유튜브?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달리고 있는데 딱 이쯤에서 원래 막 유튜브 좀 틀고 그래요. G알보이즈 사실 이거는 스토리 자체가 진짜 쉽거든요. 시청자들을 웃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의 그 약간 쌓였던 뭐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컨텐츠를 한다는 건 이거는 좀 컨텐츠가 좀 낭비 같아요. 제가 인팅고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로 안 봤어요.
정말 그럼 네. 객관적인 리액션을 부탁드릴게요. 네. 보면서 야 리벌브 장난 아닌데? 와 소름 돋았어 방금. 플렉스 참여진은 믿고 넘기겠습니다. 와 진짜 개빡치네. 들어와. 와 진짜 모임 이거. 와 멜로 낙패 씨발 싫어요 달고 있어 개빡. 인띵고 존나 재밌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인띵고 존나 재밌는데요. 먹을게요. 네.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그래도 한참 다이어트 계속 하나 보네요. 네. 근데 3kg. 다이어트 안 했으면 5kg 줄 거 우리도 3kg 못 줘. 저 먼저 차에 가 있어. 먼저? 아. 저도 어차피 차 가는 김에 설치해 놓고 우리 만담 뭐. 켜져 있으니까 그냥 그래. 어? 어? 잠깐 어. 돈까스 드시지? 아 아저씨가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팬, 팬이라고 팬이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요? 어? 아 이번 앨범 수록곡에서 몇 곡을 또 보여주시는 건가요? 앨범 내기 전 행사 때 자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인디고 유명한 곡들 그런 것만 약간 골라서 했는데 오늘은 좀 셀리를 용감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또 마무리로 띵 한번 해주세요. 네, 띵 해야죠. 앨범을 내고 행사를 지금 한 세 번째 가는 중인데 감회가 새로워요. 띵도 내고 앨범도 내고 그쵸. 근데 앨범을 이제 띵보다 1000배 공들였다는 사실 이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띵이 또 대단하네요. 똑같네요. 네 여기 지금 광주보건대학교고 지금 3시고 되게 일찍 공연을 왔는데 떨리네요. 갑자기 떨려. 연기는 딱 갑자기 떨리죠? 네 저는 그냥 갑자기. 어 왜 떨리지? 네 감사합니다. 연기!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은 띵이에요. 오케이. 치고 반응이 진짜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야 근데 관객 역대급인데 너무 고마운데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랩버에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느꼈던 게 원래는 약간 10명 중에 2명이 좋아하고 8명이 왜 좋아해? 이러고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이게 OT가 이런 적이 없는데 와 그러게 광주 보건대 기억하겠어. 저 앞으로 나갔을 때 박자 맞췄어요? 어 맞췄어. 약간 녹음할 때 레이턴시 딱 오는 딱 그 아 진짜? 그 시간으로 딱 오길래 좀 밀었어? 네, 네. 여기서 들었을 땐 안 밀렸는데 어. 나도 믹서 EQ 베이스 끝까지 올렸거든. 네. 그래 아. 킥이라도 들어라. 네. 감사합니다. 아 개야 쉬운데 진짜. 그러니까 저 환호성이었으면 음향 좋았으면 진짜 답변을 네. 하는데. 아 오랜만에 저런 환호성 나는데 아 진짜 놓쳤어. 현재 시각 3시 46분이고요. 이제 공연을 끝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뿅.
네, 지금 현재 시각 8시 2분입니다. 행사를 끝나고 드디어 밥 그리고 술 처음 가본 데여서 제가 민증 없는데 술 주겠죠? 한우안심 철판고기 하나랑요. 네. 새우 버터구이 하나랑 사포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안 돼요. 제가 원하던 래퍼의 손가락으로 나오는데요. 진짜 래퍼로 꿈꾸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네. 삶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좋아? 저는 약간 처음에는 뭐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시작하지 마라 이런 쪽이었는데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도 무겁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래퍼들만 봐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하면 재미로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방에서 혼자 하다가 늘다가 곡 내고 그냥 그게 래퍼의 삶인 것 같아요. 래퍼의 삶은 사실 별게 없답니다. 큰 고민 없이 어린 분들이 다 많이 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 힙합이 발전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먹는 게 21살의 쿨함이에요. 더 이상 남은 잔을 비우지 않아요. 네, 이제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시즌으로 들어왔습니다. 킷술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수하고 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피부가 상처받기 쉬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씩 짜주시고 뭐 할 게 없네 이거.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 삶을 어떻게 보셨나요? 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딩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인딩고 멤버 중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힙합이니까요.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잠 잤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 지금까지 막상 이렇게 진짜 누워서 오글거리게 하려니까 좀 역겨운데. 지금까지 힙합 존나 힙합 양원이었다. 잘 자라. 대본을 짜가지고 그걸 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풀들도 앞풀들은 다 그냥 반대 찍어. 이사 씨 앨범 듣고가지고 좋아요 이미 찍었는데 그냥 밑에부터 이 형이 아이디어 존나 던지고 저는 사실 아이디어 많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감사회를 몹시나 알았어. 기다렸어. 우리 한민 씨 목소리 좀 들어요. 아이씨